첫 번째 프로그램은 바로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의 기조 연설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은 UC 버클리 대학교 전기공학 및 컴퓨터과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방식이라는 책을 집필한 과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이 저서는 현재 135개국 1,500개 대학에서 사용할 만큼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교과서로 꼽힌다고 합니다. 오늘 러셀 교수님께서는 증명 가능한 유익한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진행하십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새로운 종류의 AI 개발 필요성과 동시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직접 만나볼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 훌륭한 연사들을 오늘 많이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연설을 통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증명 가능한 유익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부터 먼저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처음 시작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기계가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의 동작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까지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합리성, 경제성 등이 모두 다 들어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기계에 적용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어떻게 사고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했고 또한 그 이후에 지난 70년 동안 인공지능의 여러 분과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문제 해결 그리고 게임 또 제약 만족 등으로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더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어려운 과정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확률론적인 합리성의 대표도 발전을 하게 되었고 다른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발전했습니다. 음성, 시각, 로보틱스까지 모두 발전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또 많은 발전이 있어서 이제는 기계학습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업무들, 행동들이 이제는 실현되게 되었고 보다 더 심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분야들은 상당히 굉장히 협의적인 것입니다. 아주 좁은 분야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지능이 있는 부분들이 목표 달성이었는데 이제는 범용 AI가 목표입니다. 즉 어떠한 업무 환경에서도 혹은 임무 환경에서도 고급 행동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 바로 이런 목표를 처음에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목표를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아주 낮게 달려있는 과실들만 향유를 해왔습니다. 아주 쉬운 일만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제품과 서비스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의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무제한대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까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세상은 세계 GDP가 10배가 상승하는 세계입니다. 순현가로 계산을 했을 때 현가로 계산했을 때 거의 뭐 1.35경 정도 달러 정도가 되는 그러한 수준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표나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범용 AI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어서 또 이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의 경쟁들 또 대기업들 국제적인 기업들 간의 경쟁도 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새로운 역량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문명이 지금까지 제공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도의 생활 수준,
건강, 교육, 과학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맞춤형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아이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과학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도 엄청나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AI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알란 튜링의 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알란 튜링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AI의 창업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1951년에 컴퓨터 공학의 창시자로서 알란 튜링이 이런 강연을 했었습니다. 51년도에 어떤 질문을 받으면서 강연 자리에서 답변을 한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계사고 방식이 시작이 되면 머지않아 약한 권력은 대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기계가 장악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시 그 이후에 알란 튜링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사실은 AI 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이후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존 마카티가 생각했던 꿈이 1950년부터 생각했던 이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기계들은 현재 와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도 발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또한 인공지능이 이세돌 9단을 이겼던 그러한 게임도 AI가 정확히 시작하였고 또 이제는 북한에서의 핵폭발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파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확률론적인 프로그래밍을 사용을 해서 기본의 센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북한인데요. 북한에서 아주 작은 핵실험의 조짐이 있더라도 우리는 600m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까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인종적인 편향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흉내내는 AI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인데요. 퀴즈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 사람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 누구도 어느도 사람이 아닙니다. 자, EU에서는 이러한 식의 인간을 사칭하는 AI의 행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가 사람을 흉내내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소리를 켰나 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많이 나왔지만 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군대용 드론도 역시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군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면서 대량 살상 무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AI와 관련된 발전 사항들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이번 세기 내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시스템이 실세계에서 사람보다 더 그런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보다 더 강력한 그런 주체들보다 더 많은 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져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AI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미 몇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AI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클릭 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영상, 새로 업로드된 그런 영상과 관련해서 조회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디자인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매우 간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의 어떤 인지적인 어떤 그 수용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회수, 그런 클릭수를 최대화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죠. 실제로 조회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더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조정하거나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회수가 궁극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디피케이션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요. 그래서 알고리즘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예측한 사람들이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특정 콘텐츠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알고리즘들은 매우 심플합니다. 만약에 이 알고리즘들이 더 개선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지식을 더 잘 학습하고 생각을 더 잘 학습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최적화된 그러한 목적이 인간의 어떤 혜택과 합치되지 않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는 더 최악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알고리즘이 세상에 더 많은 해악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좀 AI에 대해서 다른 접근법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AI에 대한 접근법 또는 생각은 좀 실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저희는 약간 이 모델의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머신은 혜택을 가져와야 된다, 유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머신의 행동이 인간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머신에게 소통을 해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머신이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AI 시스템은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좋아하는 그런 선호도라 이런 부분들은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그런 선호도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원칙은 바로 원칙 2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AI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진 그런 로봇을 만들 때 이제 이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간의 그런 행동은 실제로 이런 선호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선호하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거가 실제로 있긴 하지만 이게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면은 수리적인 모델을 저희가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어시스턴스 게임이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수리학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머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아니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 불확실한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행동을 취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그 의사결정을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선호도가 뭐든 간에 사람은 이러한 어시스턴스 게임을 해결할 수 있는 머신을 구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선호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일단 다양한 선호도에 대해서 배워서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간에게 의사결정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AI 시스템이 개선이 될수록 더 지능이 늘어날수록 결과는 인간에게 있어서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플한 예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로봇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또 여러분
최선의 파트너는 바로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과업은 이제 파트너에게 파트너가 좋아할 만한 생일 선물을 이제 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공동 계좌에서 돈을 빼서 이제 선물을 사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좋은 결과는 파트너가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을 사주는 것이죠. 실제로 로봇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양한 전략들을 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 집 주변에다가 집 안에다가 다양한 뭐 사진들을 배치해 놓고 그리고 파트너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아, 이 자동차 멋있네. 이 사진에 있는 뭐가 멋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파트너의 친구들에게 뭔가 힌트를 줄 수도 있겠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시스턴스 게임을 통해서 어시스턴스 게임의 그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원칙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AI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스위치 어플을 하게끔 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랩에 있는 로봇입니다. PR2라는 로봇인데요. 매우 큰 로봇입니다. 20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오프 스위치가 뒤에 있습니다. 자, 오프 스위치의 문제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로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론하지 않기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머신이 추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커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죽었으면 커피를 가져올 수 없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프 스위치를 불능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셀프 프레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커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넣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은 또 커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고객들을 테이저해야 되겠다. 테이저건으로 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머신으로 하여금 오프 스위치라는 걸 원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모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론이 좀 달라집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은 인간이 나를 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원칙은 내가 뭔가 잘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끄게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인간이 나를 끄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AI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어로 쓰면은 이제 수리적인 이런 논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이 이렇게 디자인되게 되면은 증명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적으로 이렇게 스위치 오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또 발표자분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머신들 간의 그런 간섭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인터랙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 선호도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또 비이성적으로 활동하는 또 인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배워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책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양립할수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그리고 또 앞서 사회자분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제 이제 그 AI와 관련된 현대적 접근이라는 책의 새로운 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AI는 인간에 있어서 많은 그런 잠재력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러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그런 모멘텀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더 지능형이 높은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수록
실제로 이러한 AI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을 제어를 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현재 발생되고 있죠. 하지만 이 새로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증명 가능하고 유익한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그런 AI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AI 윤리랑 뭐 직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AI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높은 그런 품질의 AI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이 퀄리티 AI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증명 가능하고 또 인간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의 AI에 대한 접근법 또 사고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AI와 관련된 다양한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더 많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